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위협을 뜻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사이 다툼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22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성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여성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보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2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집행유예.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이 사건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잔인한 범죄 수법에 현재도 치가 떨립니다. 연인관계 맞습니까? 정말 이게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입니까? 연인관계라면 이렇게 잔인하게 여자친구를 폭행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가해자였던 이 남자친구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상해치사라는 건요, 타인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랬을 경우에 상해치사로 기소가 됩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요,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볼 수가 있죠.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인가에 비해서 비교적 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요? 이 사례에서 보면요, 둘이 평소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해서 설마 죽어라 때리지 않았을 거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때린 것은 아닐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재판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 1심에서 징역 6년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 뒤 응급조치를 했다, 그래서 피해 회복에 노력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6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형량이라고 보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 판결의 항소심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지난주였죠. 이 남자친구는 법정에서 걸어 나옵니다. 남자친구 쪽에 항소를 받아들여서 1심의 형을 감경해서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뭐죠? 현재 선고된 형의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해준다는 거죠. 그 유예된 기간을 벗어나면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이 남자친구는 교도소 가지 않고 사회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징역 3년도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서 결코 중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두 사람이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이례적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가 사건에 무슨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없죠. 영향 있어서도 안 되죠. 때려놓고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감경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1심 판결문을 보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라고 한 점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유족들이 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아마도 항소심 과정에서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재판에서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는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통상 합의가 되더라도 감경은 해줄 수도 있을지언정 집행유예까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자,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횟수가 지난해 만 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중 70%가 폭행, 상해 등이었고요,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런 성범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특히 데이트 폭력의 저범률은 7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인지, 자,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이 남자친구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검찰에서는요, 이 판결이 데이트 폭력에 관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배치된다 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